자, 대한민국 가요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수많은 신인들, 그 중에서 컬트 시저가 샥샥샥! 어, 이 친구도 괜찮은데? 와우! 곤란한 알짜를 알아보는 곧단 시간, 자, 본격 신인 발굴 프로젝트 신굴단! 자, 오늘은 신인 걸그룹을 모셨습니다. 푸릇푸릇한 우리 신인 걸그룹, 자, 에버글로우입니다. 어서오세요. 인사할까요? 네, 저희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레디 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입니다. 부탁다 진짜. 자, 한 분 한 분씩 인사 개성있게 한번 부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온다 온다 내게 온다 에버글로우의 러블리 온다입니다. 온다 온다. 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춤추는 메인보컬 미아입니다. 미아. 네, especially for you,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 에버글로우의 듬직한 리더 이유입니다. 이유. 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매력둥이 사랑둥이 아샤입니다. 아샤. 네, 에버글로우의 분위기 메이커 시안입니다. 시안. 네, 에버글로우의 기쁨이 일원입니다. 야, 이름이 특이하다. 다 어? 이유가 있고 미아가 있고 맞습니다. 온다가 있고. 네. 이런 이런저런 아샤도 있고 시연. 네. 어떻게 보면 시연이 가장 평범한 느낌처럼 보이네. 네. 네. 맞아요. 시연도 이쁜 이름인데. 와, 본인 본명들은 아니죠? 네, 네, 아닙니다. 네, 시연은요? 저랑 이런이만 본명입니다. 네, 이런이 본명이에요? 네, 저 중국인이라서. 아, 네. 왕 이런이라고. 왕 이런이만. 왕 이런? 네. 중국인데 말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에버글로우라는 그룹입니다. 어떤 그 색깔을 갖고 있는 팀일까요? 궁금한데. 네, 저희가 이제 이름처럼 에버글로우, 영원한 빛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네. 이름을 에버글로우로 짓게 되었고요. 사장님이 이제, 지었겠지. 아, 맞아요. 회사에서 지어주셨고요. 또 그래도 나름 뜻이 그치? 있습니다. 항상 와요. 여러분들 곁에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고 싶은 마음에 에버글로우. 에버글로우가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좀 이렇게 밝은 친구들 같아요, 느낌이. 너무 밝아서 쑥스러울 정도. 텐션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네. 아, 그렇구나. 우리 그 시연이하고 이런 씨는 본명이고 네. 우리 온다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저는 조세림이라는 본명을 갖고 있는데요. 조세림? 네, 조세림입니다. 온다라고 이름은 사장님이 또 진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왜 온다라고 졌을까요? 그 온다라는 뜻이 스페인어로 이제 파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 그래, 이게 스페인어야. 네. 온다가. 네, 저를... 그냥 한글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온다. 네, 맞아요. 한글로도 또 막 행운이 온다, 뭐 복이 온다, 네. 이런 의미도. 그게 훨씬 낫다. 스페인어 네.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 정말요. 온다, 온다. 이렇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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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좋아. 네. 이런 거 좋은데? 미아는요? 혹시 사는 곳이 미아? 저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요. 저는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가 되라고 해서 미아라고. 아, 아름다운 미자의 그 아이 할 때 맞자. 네, 그래서 미아가 됐구나. 네. 길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길을 잃었다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유는요? 네, 저는 그 자기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especially for you라는 뜻으로 영어로 아, 그걸 줄인 거야? You, 네, 그런 뜻으로 이제 이유가 되었습니다. reason은 아니고요? 아, 네, 근데 이제 가끔 애들이랑 얘기할 때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막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없어. 근데 그 이유가 없어. 이유 어디 갔어, 이유? 이유 여기 있잖아, 내가 이유인데. 아, 이런 식으로. 재밌다, 그런 것도. 네. 사장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네. 네. 사장님이 정명가신가 보네요. 네. 맞아요. 아시아는요? 네, 저는 생명과 아시아를 뜻하는데요. 아시아를 넘어 생명을 불어넣어라. 네, 그런 뜻입니다. 본인도 웃네요. 저 민망한지. 예. 상당히 거창하다. 아시아 이름.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에버글로우의 이번 타이틀곡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네. 자, 가열차게 홍보하세요. 네. 포타임. 저희 포타임. 타이틀곡 던던은요 굉장히 당당하고 또 온다가 맡았군. 네. 주체적인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트렌디한 음악과 또 저희의 퍼포먼스가 만나서 눈과 귀를 모두 충족시키는 곡입니다. 아, 그래요. 되게 빠른 곡인가요? 발랄하고 상큼 발랄한 곡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아주 곡이에요? 아주 카리스마 넘치고. 카리스마가 네, 있어. 무대가 아주 강렬하고. 부다가 부서질 네. 것 같다고요? 네. 네. 퍼포먼스로 무장한. 부대를 부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안 불러줄 거예요. 수리는 저희가 해드립니다. 수리는 해드려요. 저희가 여기까지 해줘. 네. 돈 많이 들어가겠네.
그럼 그런 느낌이니까 예를 들면 댄스곡이 어떤 그 장르가 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음악 자체도 굉장히 비트가 강렬하고 또 뭐랄까 딱 봤을 때 카리스마 넘치는 카리스마라고 네,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봐야 되겠어요. 뮤직비디오가 네. 그래서 그런지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6천만 회를 넘어요. 와, 대단하네요. 타이틀곡 던던. 자, 이렇게까지 뮤직비디오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저도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감사합니다. 예, 예. 이번 앨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앨범 타이틀은 뭐예요? 앨범 이름 레미니선스는요, 저희가 회상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의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는 이름입니다. 아, 그래. 세계관이. 네. 이제 끝났어요? 무슨 노래 있어요, 또? 아, 저희의 수록곡은 살루트랑 플레이어랑 놀 라이까지 이렇게 그리고 던던까지 총 네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살루트는 노래 가사 자체가 다른 누구의 시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야로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가자라는 의미를 담은 아주 멋진 곡입니다. 되게 크네, 느낌이. 여러 가지 이제 강화하고 되게 넓은 그런 네. 의미를 갖고 있는 맞습니다. 곡들이 많네. 플레이어는요? 네, 플레이어는요. 보이지 않는 강한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는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제 곡이고요. 제가 또 처음으로 요즘 트렌드인 멜로디 랩에 도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멜로디를 도전했다는 게 뭐예요? 멜로디 랩에 도전을 했거든요. 아, 멜로디 랩. 네네. 예, 그렇군요. 지금 방청객이 지금 없어갖고 질문은 저희가 못 받아요. 지금 녹음이기 때문에 생방이 네. 아니라서 에버글로 회사 직원들이 문자를 지금 받고 저희 회사. 저기 밖에 계신 매니저분들이랑 같이 오신 분들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분들이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아, 이건 좀 짓궂네요. 3270님 컬투쇼로 삼행시 해주세요. 아, 삼행시. 자, 누가 한번 가볼까요? 한 명씩 가볼까요? 한식이요. 네. 자, 자신산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헐. 자, 갑니다. 자, 컬. 컬투쇼에 정말 이렇게 온 것 자체가 너무 일단 감동인데요. 자, 일단 했어. 던졌어. 자, 투 갑니다. 투 누가 갈까요? 투. 자, 투. 두근두근. 두근두근. 심장이 너무 떨려요. 두근두근 심장이 너무 떨려요. 나쁘지 않아요. 자, 쇼 쇼. 쇼 쇼 쇼. 쇼맨십이 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았어요. 마무리 괜찮았어요. 마무리 괜찮았어요. 네. 우리 그 방송 친구들 중에 두 분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아, 네. 누군지 알겠는데요. 예,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3270 기억할 거예요. 네. 누군지 모르는 거죠 지금? 3270. 아주 정확한 판단이 3270. 7099도 왔어요. 하루에 잠은 몇 시간씩 자나요? 와. 깨울 때 좀 걱정인 친구들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 갈 때 우리 매니저 직원들이 좀 이거에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지 잠은 누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야가 많아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요. 저 그래. 그래도 잘 일어나요. 맞아요. 그나마 이제 그 제일 잠이 없는 친구는 누구예요? 부지런한 친구. 온다요. 온다. 아, 온다가 일찍 일어나는구나. 네. 아, 좀 부지런한 편인 것 같아요. 아침에 꼭 일어나서 밥을 밥을 꼭 챙겨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새벽 2시든 3시든 밥을 어떻게 혼자 챙겨 먹어요? 그러면 혼자 밥을 지어요? 아니면 어떻게 누가 먹어요? 뭐 어떻게 먹어요? 막 이제 그런 재료들을 이제 마트에서 사와가지고 뭐 삶아 먹는다든지 뭐 약간의 요리? 그냥 조리를 조금 해서 네.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저한테는 좀 필수인 것 같아요. 몸이 배 있나 보구나. 멋있어요. 대단해. 새벽 2시든 3시든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일어나요. 온다를 보면서 아침을 챙겨 먹게 됐어요. 아, 정말요? 집에 있을 때 정말 아침 아예 안 먹었거든요. 근데 식습관이 좋아졌어요. 온다 야, 덕분에. 온다 좋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에버글로우의 우리 던던이라는 노래 한번 라이브로 들어볼까요? 네! 아, 좋아요. 자, 무대로 함께 해주시죠. 던던이라는 노래 우리 박수를 쳐야 되겠어. 박수! 야! 전해졌나 방금 스친 내
춤추는 good life 몸짓은 hot like We are hacking now 지금 one step can't stop no hello yeah 위에 따라 나도 이게 보기엔 조금만 무인도 alright 끝났어 나나나나나나 너의 심장에 내 모습 밤낮에 새길래 So you have a You're so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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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래요. 와 이게 귀에 멜로디가 쏙 들어오네요.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어디서 듣던 느낌이 되게 와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 이런 느낌이 진짜 파워풀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노래가 진짜 춤하고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꼭 저희 무대를 찾아와 주시면 아 제가 찾아가요? 아 진짜 알려주시면 찾아갈게요. 예. 네, 직원이 또 문자를 보냈네요. 아, 자꾸 다른 모양이에요? 자꾸 문자를 보내주네요. 다른 번호거든요 지금? 예. 그러네요. 8266님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어요? 네 사실 저희 멤버 이런 네네네 이런입니다. 예. 사실 저희 모든 멤버들 다 지금의 컨셉을 너무 좋아하고 강렬하면서도 에너지 강한 이런 컨셉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저희 앨범에 들어간 수록곡 중에 살루트의 살루트 네 살루트 통통 튀고도 러블리라는 곡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의 다양한 컨셉 통통 튀는 러블리 곡이요? 통통 튀고 네 러블리라는 튀는 러블리 곡 네 러블리 와 그래도 네. 많이 잘했다 한국 말을 많이 배웠네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저 쟤는 러블리해요. 펀터티고 러블리해요. 네. 아 네. 진짜. 저희의 많은 모습을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고 온다 이런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네요. 맞아요. 어땠어요 그때 출연할 때 온다. 공고를 보고 가서 오디션 도전을 한 거야 혼자 네, 개인적으로? 도전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그때도 늘 아침밥 먹으러 갔어요? 아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항상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거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피곤해서 근데 저는 무조건 3끼 역시 온다 역시 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회사에서 이제 온다를 지켜보고 있다가 아 네 좋은 기회로 했군요. 네 그렇군요. 이러는요? 아 그때는 저는 이미 회사 들어가 네, 있어서 네, 들어가 있어서 네 시연 언니랑 또 지금 아이즈원 멤버 예나 언니랑 같이 셋이 네 프로듀스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랬구나. 네. 아니 이런 씨는 연습생끼리 뽑은 비주얼 센터 1위에 오르기로 했다면서요? 네. 비주얼 센터.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네네네. 아 괜찮아요. 톡톡 튀는 러블리함이 있습니까? 부끄러워요. 다른 멤버들은 또 특히 뭐 잘하는 거 난 이거 잘한다 이거 좀 내세우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저는 게임을 잘합니다. 게임 요즘 트렌디하죠. 네. 예. 어떤 게임을 잘해요? 옵치 뭐 이런 거 잘합니까? 배그 이런 거? 아, 퍼즐 게임. 수도쿠. 수도쿠 네. 게임 잘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수도쿠 게임도 잘합니다. 수도쿠 게임 네. 잘하고요. 어디 가서 지지 않습니다. 진짜? 네. 아 이걸 라디오라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요. 그럼요. 어떻게 합니까? 아쉽다. 아쉽다요. 그런 게임을 잘하고 있는구나. 네.
또 뭐 다른 멤버들 사격 무슨? 게임 잘해요. 사격 게임. 아, 실제로 가서 쏘는 걸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형 땁니까? 인형 네, 따요? 인형 땁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친구들보다도 제가 잘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아저씨가 항상 칭찬해 주시거든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이랑 했길래 그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누구예요? 아저씨가 말해 주시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유는요? 저는 뭐 잘해? 아, 난 생각이 이거 잘하는 것 같다. 아니 그 사실 여기 대본에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얘기가 나와서 요리를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도 생각을 돼요? 했는데 해도 돼요? 예. 사실 요리를 막 잘하진 않고요. 전 청소를 굉장히 잘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청소해요. 아, 그럼 숙소가 되게 깨끗하겠다. 이유 때문에. 저는 언니 방이 네, 제 방이 언니 방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내 구역만 청소한다. 그럼 이유가 볼 때 아, 이 친구 조금 청소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예. 이러니 열심하겠습니다. 비주얼 센터지만은 좀 청소를 네, 늘어놓는 걸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미아는 뭐 잘해요? 저는 잠을 굉장히 오래 잘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 최고예요. 아, 그리고 미아는 멍을 엄청 잘 때린다고. 아, 맞아요. 멍 때리는 거. 멍 때리기의 달인이에요. 조금 쉬는 거 위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멍 때리고 잠을 잘 자고 이런 친구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아, 맞아요. 그때 맞아요? 아, 그럼요. 스트레스 같은 거 받으면 사기 훌 털어버리고 막. 아, 근데 잠을 자면서 조금 푸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멍도 때리고 이렇게 네. 멍 때리는 게 뇌가 쉬는 거거든요. 맞아요. 최고예요. 신기하다. 최고예요. 온다는 뭐 잘해요? 아침밥을 잘해요. 아침밥 잘해. 아침밥 너무 잘해요. 그리고 운동도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꾸준히. 네. 아, 그래요. 아, 에버글로우의 해외 인기가 대단하다는데 이게 지금 미국 투어를 나선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네요. 3월부터. 네, 맞습니다. Dallas, Atlanta, Jersey City, Los Angeles. 야, 미국 투어까지 나설 정도면 해외 팬이 진짜 많다는 거잖아요. 가 봤어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가는 건 단체로 가는 건 네, 아직 그래요. 처음 없습니다. 야 떨리겠다. 네. 긴장도 되겠고. 엄청 아직 얼떨떨한 기분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좀 그러니까. 아직 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럼 영어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어를 사실 이 중에는 영어를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는 없었는데. 누가 또 공부를 했어? 네. 지금 저희 다 모두 영어 수업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좋아. 그러면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제 해외 투어 첫 무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팀 소개할 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해봐요. 자기 소개를. 오케이. Hi, I'm Xian. I'm so excited to be here yeah. with you guys. Yeah. Thank you. 네, 짧게 하는 거죠. 자기 소개는. 이렇게 짧아야 한 명씩 다 할 수 있으니까. 아, 맞아요. 너무 길게 하면 또 길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 직원이 또 문자를 보내서 제보를 해 주셨어. 서비스 직원이 두 개를 해 주셨어. 온다가요. 네. 주토피아 나무늘보 성대모사 해주세요. 너무 잘하지. 아, 네. 너무 보고 싶다. 야, 이런 걸 왜 얘기 안 하세요. 아, 잘하지. 이게 대박이지. 표정이 가장 주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나무늘보 닮은 것 같긴 해요. 네, 살짝 닮아요. 약간 나무늘보 상인 것 같아요. 제가 저 카메라 보고 한번. 네네. 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 닮았다 나오는 거. 진지하다. 아 온다. 온다. 하하하 네. 여기까지. 와 너무 깜찍합니다. 깜찍하다 진짜. 라디오 들으신 분은 지금 라디오를 딱 들으신 분은 뭐 하고 있는 거지? 뭔 소리야 저게? 온다가 에버글로우의 온다가 네, 지금 나무늘보 주토피아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얼굴과 성대모사를 같이 했어요. 예. 이 영상은 컬투쇼 저희가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획하고 좀 인사 좀 할게요.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네 우선 이제 저희가 2020년 저희 에버글로우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음악방송 활동도 하고 또 해외 투어도 하고 어디든 불러만 주신다면 열심히 예. 달려가서 이제 노력할 테니까 그래요.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컬투쇼 우리 쇼다운들도 잘 눈여겨서 응원하고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한번 더 모시는 그날까지 네.
건강 잘 챙기고요. 감사합니다. 물 많이 마시고요. 네. 예. 아, 수고했고요. 자, 광고 일단 듣고 우리 에버글로우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에는요 DJ 붐의 붐붐 파워가 방송됩니다. 으쨔. 자, 오늘 끝곡은 아울시티 하고요 칼리 레이 잽슨 두 명이 같이 불렀네요. 혼자 부르기 어려운 노래인가 봐요. 자, 굿타임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컬투쇼는 굿타임이었나요 여러분? 자,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에러 에러 에러.